늦어서 죄송합니다. 딱 맞춰오네. 여기 최송아 씨가 할 거야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다들 주말에 우연히 만났다며. 인연인가 보다. 잘 부탁드려요. 잘 부탁드립니다. 그래, 그럼 회의해. 아, 참. 저녁도 먹고 갈 수 있지. 식당 예약해놨어. 다들 오랜만에 내가 저녁 한번 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약속이 생겼네.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하자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다들 모인 김에 송아 씨랑 넷이 먹고 가. 네, 그럴게요. 감사해요. 난 다음에 다시 날 잡는 걸로. 그럼 회의들 하십시오. 들어가세요. 아, 이 커피 드세요. 뭐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냥 다 아이스 커피로 샀어요. 감사합니다. 정아 씨 커피가... 아, 들고 오다가 좀 쏟아졌어요. 괜찮아요. 이거 드세요. 아니에요. 야, 근데 너 커피 안 마시지 않아? 심장 빨리 뛴다고? 아, 커피 안 드세요? 그럼 둥글레 차 있는데. 아니요, 아니요. 그 요새 마셔 가끔. 그래? 얘가 이제 초콜릿도 안 먹었어요. 카페인 피한다고. 상관없어. 예민해. 아, 송아 씨. 저희가 처음 같이 연주한 게 중2 때였거든요. 그때 정경이가 막 미국에서 전화 갔을 텐데 제가 한눈에 반해서 너무 떨려가지고 막 혼자서는 말도 못 걸겠고 괜히 관심 없다는 쟤까지 데려와가지고 음악 때문에 온처 교내 실내악 콩쿠르 같이 하자고. 아니 근데 아주 단칼에 거절하는 거 있죠? 진짜 나빴어. 아니 막 짜증난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. 저의 첫사랑은 정말 스크래치 투성입니다. 그래도 결국 했죠. 실내야. 아, 뭐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? 그러게. 그때 왜 갑자기 마음 바꿨어? 몰라, 기억 안 나. 그렇구나. 야, 너 기억나냐? 아니, 나도 기억 안 나. 뭐야, 우리 셋 다 되게 바보 같다.